암호화폐 거래소인 고팍스, 코빗, 시피닥스는 최근 글로벌 암호화폐 정보 공시 플랫폼을 개발한 크로스 앵글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거래소 암호화폐 상장과 이후 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인데요. 이번 파트너십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암호화폐 신뢰도와 투명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될 때는 규제기관을 통해서 기업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FUD를 일으키는 실체 없는 허위 정보들의 이유이기도 한데요. 또한 사업 성과 지표나 기술 개발 현황과 같은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가치에 기반한 분석 정보들은 찾아보기 힘든 형편입니다. 이러한 신뢰 결여와 부족한 정보 환경은 내부자 거래, 사전 정보 활용 등 투기성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들과 투자자들의 주된 갈등의 이유라는 설명인데요. 이 밖에 주어진 정보만으론 펌프앤덤프와 같은 사기성 프로젝트의 감별이나 깊이 있는 투자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암호화폐의 불투명성은 정부 규제의 정책 방향성과 함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현실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크로스앵글은 자체 공시정보 플랫폼 젠글을 구축해 정보 환경 개선에 나섰는데요. 젠글에 올라오는 데이터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부터 직접 제공받으며 검증을 통해 공시됩니다. 젠글의 데이터 공시 기준은 다트, 에드가와 같은 증권규제기관의 공시 기준과 S&P, 무디스, 피치와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 기준에 준과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존 주식시장에서 확립된 공시체계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맞게 재해석됐습니다. 젠글은 온 오프체인 정보를 모두 포함해 부분적 불안적 정보가 아닌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확신을 보였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크로스앵글은 젠글에 올라온 정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적인 상장 적격 진단 보고서를 거래소들에 제공합니다. 거래소들은 해당 보고서를 새로 상장할 코인의 적격성 및 상장된 프로젝트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민규 시피닥스 총괄이사는 크로스앵글의 서비스가 암호화폐 시장을 개척하는 투자자들의 안내 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오세진 코빗 본부장은 크로스앵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공시 플랫폼을 넘어 생태계 전반의 모범 규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그동안 고팍스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와 협업을 해왔다며 크로스앵글의 젠글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이번 파트너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와 무결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팍스는 앞으로도 젠글과 같은 좋은 프로젝트와 협업을 통해 지속 발전이 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크로스앵글은 현재 젠글의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달 중 본격 론칭에 나선 후 더 많은 거래소와 투자자 및 프로젝트와 협력해 보다 건전한 공시 문화가 자리 잡힌 암호화폐 시장 형성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